아니 선생님 저희가 힐링을 하러 왔는데요. 오빠가 또 네일 아트를 처음 받아봐요. 이봐 이봐. 오빠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. 주기적으로 케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. 맞아, 애기 손으로 탄생시켜 주실 거야. 아 진짜? 시작할게요, 애기 손. 아 예. 이게 남자도 요즘은 관리를 많이 받잖아. 그렇죠 선생님? 맞아요. 근데 이거 뭐 이분 다 뜯으셨어요? 또 버릇이 이렇게 손 이렇게 이빨로 뜯는 거라. 아, 근데 선생님 예쁘게 다듬어 주실 거야. 근데 진짜 한 번 봤잖아? 되게 깔끔해진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옆에서 계속 쳐줘야 되네 옆에서? 오빠! 내가 오빠 힐링시켜주고 있잖아 지금. 아 그치 좋은 치즈니까. 뭐 바르는 거예요? 이거는 이 키티클 불려주는 거야. 티클? 키티클 키티클. 아 키티클 뭔지는 알지? 몰라. 그냥 아는 척했어. 오빠가 맨날 뜯는 거. 아, 나 이런. 아, 예, 막 이런 거 그냥. 아. 신기하지? 어. 뭐 떼주셔, 이게. 큐티클이야. 원래 이렇게 떼면 검정색이 나오나요? 이게 지금 떼어놔서 그래, 지금. 이거 드신 거예요? 아, 아 진짜요? 근데 내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랬지. 아, 근데 제가 이게 손톱이 막 이런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예전에 공사장에서 좀 오랜 시간을 일을 해서 이게 뭐 영양 뭐가 안 좋은 건가 이게? 그러니까 여기 병원 아니면 뭐 이거 관리도 관리지만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있는 게 너무 좋아. 고민 상담 잘해드려요. 아 진짜요? 하세요. 오빠 좀 고민 있어? 고민 있지. 잘생겨지고 싶어요. 아 근데 확실히 괜찮아졌다. 어. 우와. 저는 되게 뭔가 편하네. 끝났어요. 아 근데 좀 허선하지 않아 오빠 그 뭐 큐빅이라도 올릴까? 아 아이씨 말이 돼. 그 아니. 아니 남자들 많이 올리죠. 아 진짜 많이 해요. 네, 그죠 그죠. 큐빅을 남자들이 한다고. 어. 막 리본 같은 거 귀엽게 여기다가 예쁘게도 보여줄 겸 하나 하자. 준비됐어 이미. 하나 해 이거 괜찮아. 아니 큐빅을 이런 거 남자가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오빠 아니. 진짜 좀 더 큰 거 없어요? 남자 언제 갈까요 그러면? 네 그럴까요? 일단 안에다 넣을게요. 네 뜨거워요. 안 뜨거워요. 아유 좀 아니 내가 뜨겁다는데 안 뜨거우시대. 아니 날 믿어봐. 야 니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야. 니가 계속 옆에 조자조자 돼가지고 니 주둥아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. 아니 오빠 내가 힐링 시켜주러 온 거니까 이거 해주는 거야. 아니 아까 그 케어 받고 그 뭐 큐티클 제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사실 포인트라니까. 어? 한 번에 비누로 지워져? 그럼 비누로 한 번에 지워진다고? 그냥 꼈다 할 수 있어. 진짜? 왜요? 굉장히 뭔가 잘못됐어. 이거 두 개 다 해드려요? 네네 이게 엄지고 이게 새끼. 까꿍. 아 사랑스러워. 아 민망해. 예쿵이가 진짜 좋아하겠는데? 가만 계세요 이렇게. 아니 남자가 이걸 한다고요? 아니 귀엽지? 아 이거 너무 예쁜데? 그니까 너무 예뻐 오빠. 진짜 대박이라니까? 와 진짜 블링블링하다. 오빠 이걸 코파봐 시원하겠다. 평수가 넓은. 어? 잠깐만. 본드본드인 것 같아. 아니에요. 아니 그 내가 묻었는데 자꾸 아니, 내가 뜨거운데 안 뜨겁다 하시고 내가 묻었는데 안 묻었다 하시고.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말했지 잘해주신다고. 감사합니다. 진짜 걱정하지 마. 지가 안 한다고 봐. 괜찮아. 너무 떨지 마. 진짜로 처음에만 진짜 엄청 개 아프고 말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유 씨. 제가 오빠 네. 관리 시켜 주려고 데려왔어요. 네네. 오빠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네네. 유 씨는 이제 피부 하실 거고, 그리고 지인 분께서는 베렌나로 예약되어 있으시던데. 네. 근데 왁싱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, 맞지? 한 번도 안 해봤어. 궁금해. 저 오빠 처음이에요. 근데 예전부터 오빠 브라질리안 왁싱 너무 해보고 싶다 하지 않았어? 그치, 관심이 좋지 브라질리안. 그치. 온 김에 그냥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응. 여기서? 그러면은 혹시 네네. 이거 왁싱 브라질리안 왁싱 바를 때 많이 아프진 않은지? 처음에는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. 무가 아. 두꺼우셔서 이제 네네. 아플 수 있는데 2회차부터는 거의 뭐 핸드폰 보고 계실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러면은 같이 할까요? 네. 그러면은
어떻게 제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저, 알겠습니다. 제 털, 털. 소독 먼저 들어가실게요. 네, 네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, 뜨거. 늦게 시작한 거고요. 아, 진짜요? 네, 유럽에서는 네. 바디샵에서는 거의 브라질리언 대세로 많이 하세요. 선생님, 제가 아, 네. 아파. 어떠세요? 뭐야? 방금 안 아팠어. 이런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. 아, 거긴 아팠다. 아, 아, 잠깐. 아니요, 어떻게 잘못했어요? 아니요. 아니요? 아, 너무 좋아요. 근데 진짜 촬영 때문에 호강하고 좋다. 재훈 오빠는 잘 받고 있으려나? 나처럼 시원하겠다. 이거 리액션에 나올 수밖에 없네, 저절로. 선생님, 거기는 아픈 부위죠? 아니, 안 진짜요? 네. 진짜요? 아! 아! 아팠어요! 이게 아프지 않아요, 거기? 네, 안 아파요. 아! 거기 아픈 부위죠? 아, 여기는 안 아파요. 거기요? 네. 아팠는데, 그 반대편은? 안 아팠어요. 내가 아팠어! 내가 아팠어요! 아! 잠깐만, 아파잖아! 아! 와, 이런 곡이 처음이야! 아! 잠깐만! 나 힘 빼줄게요. 아, 선배님. 아! 선배님, 선배님. 선배님. 아니 이게 뭔 소리, 사람 죽는 거 아니야? 전화나 한번 볼까? 왜 전화하는 거야? 오빠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왜 이렇게 받으려? 아, 나 지금 받으면서 전화하는데 진짜 리얼이야. 아, 진짜. 아! 아니 오빠 고문 당하는 거 아니야? 아! 진짜야 이거. 난 지금 너무 시원해. 나 진짜 피로가 싹 풀리고 스트레스가 싹 풀려. 아니. 아! 오빠 진짜야 이거. 아! 선배님 3단이야. 우와. 아! 마사지. 아! 야, 아, 나 이게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오빠. 난 시원하지. 나도 시원은 한데. 이게 찌릿찌릿하게 하는 거거든. 아, 선배님 제발. 세상에. 오빠, 뭐라고? 잘 안 들리는 거 같아. 뭐? 뭐야? 야, 아니 미쳤게. 지 혼자 말 개시원한. 26년 동안 붙어있던 게 또 없어지니까 좀 허전하긴 해야겠다. 아까보다 더 심해졌어 비명 소리가.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안 아픈데요. 떨어져 나갔어. 방금 다른 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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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됐어. 몇 살인데? 지금 애기 몇 살인데? 한 4살? 4살 도지. 예콩이 나이야? 예콩이랑 동갑 됐네? 이제 받을 때는 좀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나 봤어? 아파. 부끄러웠어. 그래서 좀 약간 부끄러웠지.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막 빡빡빡빡 3단으로 막 한번 떼버리시니까 괜찮더라고. 자세를 어떻게 했어? 자세가? 아, 여기서 해봐. 한 번만. 나 궁금해서. 일단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자세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니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손도 이러고 진우 마사지 받고 지금. 아니 오빠 이제 가야 돼. 일본 내려가야 돼. 아니 너는 나는 아직 힐링을 못했어. 뭔 소리야 지금까지 다 해놓고서. 힐링을 못했어 나는 아직. 나 뭐 아 야 꿈이 보고 싶다. 빨리 가야 돼. 나는 힐링을 못했다고. 야 꿈이 날 기다리고 있어. 힐링 야 못했다고. 힐링을 배는 집어넣고 가 돼지야. 그 뭐야 안쪽을 이렇게 거울에 대고 땅바닥에 앉아서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야. 나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 혼자 하니까 저는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. 못 대가지고 이거 붙여놓고 도저히 아파가지고 못 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만할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다 했어요.